말할수록 손해보는 것. 항상 비밀로 해야 하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 뿐이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면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셋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무슨 일로 관계가 나빠질 경우 그 사람이 나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골치만 아파진다. 넷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다섯째, 당신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여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말은 아끼는 것이 좋다. 전날 과도하게 말을 털어놓으면 다음날 차라리 말하지 말걸 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과도하게 말을 털어놓으면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그 사람을 알려면 한 시간 정도만 대화해 보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